안녕하십니까. 자연의학 수면 전문가 청통소장입니다. 오늘은 양압기와 수술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구강장치 바이오가드에 대한 안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용자들께서 질문해 주시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바이오가드에는 이처럼 조절기가 있습니다. 처음에 세팅할 때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하지만 이제 사용하면서 효과를 더 보기 위해서 사용할 때도 있고 부담이 있을 때는 줄여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면서 아주 유용하게 쓰이는 디바이스인데요. 내가 장치를 착용했는데 좀 효과가 부족한 것 같다 그럴 경우에는 아랫턱을 좀 더 전진하기 위해서 이거를 늘려주어야 됩니다. 이 조절기는 전진과 후진을 할 수 있는데요. 전진은 4.5mm, 후진은 0.5에서 1mm가 중요한 거는 이 화살표 방향입니다. 이쪽 구멍, 이 핀을 꽂아서 화살표 방향으로 한번 이렇게 제꼈습니다. 그러면 0.1mm가 전진했습니다. 그럼 아까보다 1mm가 더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40번으로 좀 이만큼까지 나오겠죠. 이렇게 조절을 해가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좌우가 균형이 맞아야 된다는 거고 10번씩 하지 말라고 그랬죠. 여기 5번, 여기 5번, 또는 여기 3번, 여기 3번 이렇게 서서히 조금씩 해나가면 되겠습니다. 4.5mm를 냅니다. 큰음 상당히 많은 양이거든요. 이걸 한꺼번에 조절할 수가 없어요. 차근차근 조절하면서 내 상태에 맞춰서 조절해가는 것이 이제 핵심 방법이고요. 사람에 따라서는 정말 4.5mm 이상을 더 나가야 되는 사람도 몇 건을 봤어요. 전혀 턱관절에 무리가 없어서 나는 충분하게 내밀고 싶다 그럴 때는 이 날개 위치를 다시 재부착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저희 연구소에서 해드려야 되니까 그때는 방문하시거나 장치를 보내주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직접 오시는 게 제일 정확하고 빠르고 안전한 방법이겠죠. 아래턱을 이렇게 앞으로 많이 빼잖아요. 좌우에 유격이 많이 생깁니다. 원래 이렇게 유격이 조금밖에 없는데 앞으로 많이 뺄수록 많이 움직이죠. 그래서 이렇게 많이 뺐을 때는 아래턱에 있는 가이드를 다시 부착해줘야 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언제 하는 게 좋으냐? 처음에는 일단 적응하는 거를 충분하게 하는 거. 보통 뭐 하루 이틀에 적응한 사람도 있고 한 일주일 정도 걸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릴 때는 적응하는 기간 일주일 정도를 잡고 사용해보시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효과가 좀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 그때 조절하는데 한 번에 뭐 1mm, 2mm씩 조절하는 게 아니고 0.3에서 0.5mm 정도 아주 미세한 양이죠. 그래서 조절을 해보시고 턱에 부담이 그렇게 없다 그러면 좀 더 해보시고 효과와 턱관절과 치아의 부담을 적절하게 균형을 맞춰가면서 조절하는 게 핵심입니다. 본인의 상태를 본인이 느껴가면서 할 수 있는 셀프 치료법의 핵심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항상 전화를 해서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턱이 반드시 이렇게 나가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이렇게 틀어져서 나가거나 이렇게 가는 경우나 턱관절의 형태에 따라서 크게 움직이는 경로가 다르기 때문에 항상 조절하고 나면 이 밸런스를 체크해줘야 됩니다. 아랫턱을 앞당겼다가 턱 해볼 때 앞쪽의 가이드와 뒤쪽의 조절기가 부딪히는 소리, 부딪히는 느낌이 양쪽이 균일하게 닿는 느낌이 있어야지 한쪽이 세거나 약하거나 그러면은 센 쪽을 뒤로 가든지 약한 쪽을 앞으로 내밀든지 해서 양쪽이 균일하게 잘 맞는 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게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0.1mm인데 만약 여기서 이만큼만 가면 0.01mm까지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섬세하게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기의 관절의 느낌을 잘 느껴보는 게 되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맞춤형 장치이고 상악과 하악이 서로 연결이 돼야 되는 장치이기 때문에 위 아래의 균형이 맞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본인이 직접 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초기 세팅할 때 이 부분을 잘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맞추고 세팅할 때 꼭 방문하라고 하는 이유는 이런 디테일한 거를 잘 맞춰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초기 세팅할 때 저희가 잘 맞춰드리는데 치아를 손 봐가지고 살짝 불편한데 그냥 쓰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뭐 며칠이야 괜찮겠지만 그게 몇 달, 몇 년을 그렇게 썼다고 보면 턱관절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치아에도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작은 문제라도 저희와 상의해서 그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고 균형을 맞춰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장치가 헐거워졌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느 정도가 헐겁고 어느 정도가 빡빡하냐 그 느낌은요? 장치를 끼고 입을 벌렸다 닫았다 하는데 빠지지 않으면 됩니다. 끼고 있는 데는 편안하고 뺄 때 살짝 저항이 있는 거
뭔가 걸리면서 빠지는 거는 이 치아 형태가 둥근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는 끼고 있다가 입을 벌리는데 훌렁 빠졌다. 그러면은 유지력을 보강해줘야 됩니다. 셀프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와이어가 이 송곳니에 걸리는 거예요. 접촉을 강하게 해주면 송곳니에 딱 걸려서 빠지는 걸 좀 잡아주죠. 하지만 너무 세게 하면 송곳니가 눌려서 아프기 때문에 본인이 빠지지 않을 정도만으로 꾹 눌러서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여기 송곳니를 잡아주는 와이어가 이렇게 휘어졌어요. 그러면 지금 치아에서 많이 떠있죠. 그럴 경우에는 입술을 찌르게 됩니다. 이 장치를 잡아주는 게 전혀 없어집니다. 그럴 때는 간단합니다. 손톱을 이용해서 눌러줍니다. 물론 너무 세게 눌러면 안되겠죠. 그래서 끼워봅니다. 치아에 가볍게 접촉하는, 쎄도 안되고 떠도 안되고 가볍게 접촉해서 치아에 걸려서 저항이 있어야 됩니다. 살짝 잡아주는 느낌, 그 위치를 잡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된다, 그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저희가 해드려야 됩니다. 저희가 모형을 다 보관하고 있잖아요. 장치만 보내주셔도 되고, 제일 좋은 거는 직접 방문하셔서 조정하고 얼마나 잘 맞는지를 확인해야 디테일하게 케어를 해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뭐 방문하는 거가 그렇게 어렵지만 않다면 방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는 방문하셔서 저걸 받아보시는 것도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이 와이어가 확 쉬었다 펴주면 됩니다. 손톱이나 작은 밴드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늘려줍니다. 치아에서 떠도 안되고 치아에 꽉 붙어도 안되고 원래 형태대로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역시 해도 잘 안되면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당연히 조절이 가능하죠. 그 전에 앞서서 원래 상태를 한번 확인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씹을 때는 그냥 원래대로 마주치죠. 하지만 그걸 내밀어 보세요. 내밀어보면 반듯이 나갔다가 들어간 사람이 별로 못 봤거든요. 이렇게 틀어집니다. 아주 다양한 운동의 경로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턱을 이렇게 내밀고 있는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자기가 틀어진 줄 모르고 살죠. 그러다가 장치를 딱 끼니까 이렇게 틀어져 있네?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자꾸 신경이 쓰이는데 그때는 점검을 해보는 겁니다. 장치를 빼고 턱을 이렇게 내밀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역시나 이쪽으로 갔다. 그러면 제대로 맞는 거예요. 원래 운동 경로대로 갔기 때문에 이게 아니고 이제 빠듯하게 갔다. 그럴 경우라면 틀어진 거고 그게 불편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다시 위치를 잡아야 됩니다. 작은 경우라면 이 조절기를 이용해서 만약에 이렇게 틀어졌어요. 그러면 이쪽을 밀어서 이렇게 당겨주고 이건 뒤로 가서 이렇게 회전을 시킬 수 있겠죠. 혹시라도 과도하게 잘못됐다 그럴 때는 좀 간단하게 수정이 가능도 하니까요. 그런 문제가 있다면 저랑 상의하셔서 저희에게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틀어져 보일 뿐이지 틀어진 건 아니었거든요. 사례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항상 확인을 해보시는 그런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아래 턱을 앞으로 내밀어서 장시간 유지하고 있게 되면 아무래도 치아나 턱관절에 부담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부담이 없는 위치까지 잡아주는 게 핵심 기술입니다. 사람이 컨디션에 따라서 세팅할 때는 괜찮았는데 어느 날 좀 부담스럽다. 부담스럽다는 거는 턱에 나온 양이 좀 오늘은 힘들다 그렇다는 거기 때문에 조절기를 이용해서 아래 턱을 화살표의 반대 방향으로 보내서 뒤로 갈 수 있게 돌려주셔서 턱이 부담을 가는 것을 좀 줄여주기만 해도 턱관절과 치아의 부담을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조절기를 뒤로 밀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절을 했는데도 부담이 있다 또는 턱관절과 치아에 무리가 좀 있는 것 같다, 구강장치의 딜레마입니다. 아래 턱이 뒤로 떨어지고 혀가 뒤로 떨어져서 기도를 막는 이 현상, 그것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아래 턱을 전진시켰는데 이 전진하는 양에 비해서 혀가 뒤로 넘어가는 양이 많다면 막히는 정도가 해소되는 게 부족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딜레마가 턱을 더 당겨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턱에 무리가 오고 치아에도 무리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고안한 게 바로 이겁니다. 혀가 뒤로 넘어가지 않도록 혀 가이드를 만들어줬어요. 이거를 설치해서 혀가 여기에 딱 걸려서 뒤로 가지 않게, 그래서 턱을 내미는 것을 최소화해서 턱관절과 치아의 무리를 줄이면서도 혀가 넘어가는 것을 직접적으로 컨트롤하는 이런 보조기를 부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턱관절에 무리가 와서 구강장치의 효과가 부족하다, 부작용이 많다 뭐 이런 이야기들은 이제 안 하셔도 될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 어플을 보면 점수가 나오니까 점수가 낮으면 숙면했고 점수가 높으면 숙면 지수가 떨어진다 그런 걱정들을 하세요. 하지만 이 어플의 한계는요, 점수를 매기는 방식 소리로만 가지고 돼요. 이거는 장치를 끼우고 잤을 때 녹음한 거거든요. 점수가 79점이 나왔어요. 79점이 되게 높잖아요. 그런데 들어볼까요? 이거는 코골이 소리가 아니고 숨을 세게 내뱉는 소리죠. 내가 숨소리가 좀 커요. 이런 것도 다 코골이라고 얘는 인식을 해버립니다. 중요한 거는 점수가 아니고 실제 이 소리가 어떤 소리냐, 이런 목이 막히는 소리가 남아있으면 이거는 조절을 해서 그 소리가 안 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숨이 잘 들어가는 소리, 가벼운 소리, 이런 소리 정도는 보통 사람들도 다 하니까 굳이 점수에 연연할 필요는 없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붙은 상태에서 잠을 자야 정상이죠. 비 마르지 않아야 되는데요, 이러고 자잖아요. 보면 마치 새 무리처럼 되어있죠. 여기에 걸어서 입이 안 벌어지게 해줍니다. 이것만으로도 부족하다 그럴 때는 여기가 이렇게 오픈이 되어 있어서 입술 벌어진 사람들은 입이 좀 마른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아래 장치에 방풍 스크린을 설치해서 작용했을 때 이렇게 입이 벌어지지 않게도 해주고, 입술이 이렇게 떨어진 사람에게는 이 방풍 스크린을 쳐서 바람이 직접적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해주는 그런 방법으로써 입마름을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바이오가드 셀프 조절 가이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기도 하고 어려워하시는 부분도 합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별로 어렵지 않고요, 저희들이 많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사용하시면서 궁금한 부분, 이 영상을 보시고 따라 하시고 그래도 잘 모르시겠으면 문의 주시면 저희가 친절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